민수기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광야라는 기간 동안에 서로에 대해서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더 성숙해진 기간이었어요. 그 기간 동안에는 민수기를 보면, 그러니까 사건의 연속이에요. 사건의 연속. 무슨 사건이 이렇게 많은지. 그런데 그 사건들을 통해서 뭘 배워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과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광야는 마치 우리의 인간의 인생과 같다고요. 그러면 교회가 앞으로 나아간 방향과 똑같아요. 수많은 문제와 갈등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더 성숙하고 또 아름다운 교회로 변화되어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그거라는 얘기예요. 오늘 사건에 하나 발생합니다. 이번에는 지도자들의 문제였습니다. 이제 모세의 누나와 형이 미리암과 아론이죠.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공동체의 지도력이 무너지게 된 사건이 생겼다고요. 사탄이 교회를 공격할 때 가장 1번으로 놓고 하는 대상으로 놓고 공격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교회의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들. 교회가 싸우는 거는요, 새 가족 때문에 싸우지 않습니다. 교회 싸우는 건 다 지도자들 때문이에요. 목사 장로 때문이라고요. 목사 똑바로 못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장로 똑바로 못하니까 싸우는 거라고요. 교회의 문제는 다 지도자들에게 있지 평신도들에게 있잖아요. 새 가족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문제 일으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의 여러분 새 가족이 문제 일으킨다고 눈 하나 까딱 해요? 까딱 안 하죠. 예, 괜찮아요. 웃으면서 가야 되잖아요. 근데요, 목사가 문제를 일으키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안수집사 권사쯤 되시면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파워가 교회 곳곳에 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동체 위험은 지도자들의 이 분열, 이 지도력의 파괴,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리 강한 힘이 있어도요, 지도력이 분열되면 그 공동체는 망해요. 오늘 그런 사건이에요. 이스라엘의 공동체 지도력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뜻이 백성에 온전히 전달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됐다고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합니다. 근데 구스는 오늘날로 말하면 에티오피아예요. 이디오피아죠. 근데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니까 그의 가족이었던 그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지도력을 비방하면서 생긴 문제입니다. 모세가 취한 구스 여인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그 이론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견해는 이거예요. 많은 보수적인 신학자들이 이 의견을 또 선택하고는 있는데요. 이 구스 여인이 원래 모세의 아내였던 십보라였다고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미디안이 때로는 구스라고도 이렇게 바뀌어서 부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원래 모세의 아내였던 십보라다. 근데 이 여인이 미디안 여인이니까 미리암이 이방 여인을 데려왔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비방하는 내용이에요. 이거를 갖다가 주장한 신학자는 어거스틴이나 칼빈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교단에서 그냥 유도하다고 하는 신학자들은 다 이 의견을 따르고 있죠. 근데 이제 이건 좀 근거가 약해 보여요. 왜냐하면 모세가 이 미디안 여인을 선택한 지가 몇 년 전입니까? 오늘 사건으로부터 40년 전이에요. 그죠? 모세가 40살에 애굽에서 떠나서 가서 미디안 여인과 결혼했으니까 40년 전이라고요. 그러면 두 아들이 있잖아요. 게르손과 엘리에스. 그러면 이 아들이 지금 몇 살이라는 얘기예요? 40살이에요. 아들이 40살이라고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40년 전 이야기를 가지고 이방 여인과 결혼했네 만에 막 이럴 거예요?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의견은 사실은 좀 가능성이 적습니다. 두 번째 신학자의 학자들의 주장은 뭐가 있냐면, 그 모세가 그 이 본문에 나온 구스 여인이 그 에티오피아의 공주였다라는 설이 있어요. 누가 주장했냐면 그 역사가 요세푸스가 그의 저서에 보면 모세가 에티오피아 공주와 결혼했다라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여인이었을 것이다. 문제는 뭐냐면
지금 성경에 보면 십보라가 죽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세가 정치적인 정략적인 결혼을 위해서 구스 여인을 데려온 거다. 그래서 이거를 미리암이 공격한 거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거는 정설이 아니에요. 뒷이야기잖아요. 야사잖아요. 성경에 나온 얘기도 아니고 그냥 야사 스토리를 하나 맞춘 거기 때문에 정설이라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 그 의견을 선택하는 목사님들은 많이 없습니다. 그러면 학자들로부터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건 이겁니다. 십보라가 죽고 죽은 후에 모세가 광야에서 재혼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장 정설로 받아들여집니다. 근데 문제는 모세가 재혼한 이 여자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어느 여자라고요? 구스 여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출애굽할 때요.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건 아닙니다. 같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했던 여러 그 다른 이방 사람들도 같이 이제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에티오피아 여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십보라가 죽고 모세가 다른 민족의 여인을 받아서 데리고 와서 재혼을 한 겁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이걸 못 받아들였어요.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죠. 여러분은 과연 이 사건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대답이 없으시네.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아요? 진짜로요? 그 여기서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 모세가 이게 가능하느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금지한 것은 가나안 여인입니다. 가나안 일곱 족속의 여인만. 왜냐하면 가나안은 심판의 대상이니까 그렇지 이방인하고의 결혼을 금지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 말고는 다 가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오해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순수 한 민족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지 않고요. 굉장히 그 열려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대로만 산다고 하면 다 받아줬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뭐 우리가 주가 뭐 이렇게 굉장히 순수한 단일 혈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그냥 열린 공동체예요. 거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다 하나님 백성으로 받아줬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과 결혼한 게 문제는 없었어요.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의 가족들이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여인은 구스 여인이에요. 그 얘기는 여인이 거의 피부가 검다는 얘기예요. 흑인이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죠. 흑인 여성이에요. 게다가 언어도 달랐을 거예요. 물론 이집트에서 오래 살았으니까 이집트어는 돼요. 근데 뭘 몰라요? 히브리어는 몰랐을 확률이 있다고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뉴욕에 사니까 우리는 워낙 다민족 다문화니까 열려있죠. 어느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의 자손은 뭐를 잘해요? 영어를 잘하죠. 그치만 아이들이 한국어는 벌써 떨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외국 여성이에요.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그런 여인이랑 모세가 결혼하겠다 하니까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여러분은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이겠어요? 별로 이제 반응이 없으시네. 자, 정도 예를 들어볼게요. 한국 예를 들어보죠. 뉴욕에 대형교회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마 수만 명 되는 교회. 근데 이 교회가 요즘에 위험해가지고요. 죽느냐 사느냐는 위기에 대요. 그래서 사모님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근데 목사님이 재혼을 해야 돼요. 재혼한다고 딱 목사님이 그것도 1년 만에 데려왔어요? 여자를 데려왔어요. 저로 예상하셔도 괜찮아요? 데려왔어요. 데려왔는데 어떤 여인을 데려왔냐면 흑인을 데려왔어요. 한국 문화를 전혀 모르죠. 흑인을 데려왔어요? 한국말도 못해요. 그리고 사모님이라 딱 모셔왔어요. 자, 여러분이 교회 교인님들은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일까요? 왜 갑자기 말을 바꾸세요? 왜? 왜 갑자기 말을 바꾸세요? 받아들이실래요? 안 받아들이실래요? 여러분 사모님이라고 잘 섬기시겠어요? 모세가 200만 명이나 되는 그 백성의 지도자예요. 영향력이 어마어마하단 말이죠. 근데 흑인 여자를 데려왔어요. 이스라엘 문화도 잘 모르고 말도 안 되는 여자를. 받아들이실래요? 안 받아들이실래요? 그러니까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한 이유가 있다고요. 이해되세요? 종교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누나로서 뭔가 있어요. 비방할 만하다는 뭔가 이유가 있다고요? 말을 안 들은 거죠. 야, 너 그러면 되냐? 말을 안 들은 거죠. 그런데도 오늘 본문에서는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만약에 흑인 여인을 데려온다 그러면 왜 목사님 흑인 여인을 데려옵니까? 한국 여인을 데려오시지?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지금 본문이 이해되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요. 근데 지금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그 비방한 이유는 단지 말 안 통하는 흑인 여자를 데려왔다는 것만이 아니라고요. 다른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는 거에는 가정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가 내포되어 있었다고요. 뭐냐면 지금 200만 명을 이끌고 이제 곧 나라가 생길 수 있어요. 굉장히 정치적인 이제 가나안 땅만 흡수하면 나라의 독립이 오고 곧 나라가 생기죠. 그러면 자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왕이 되는 거죠. 대통령이. 지금 그 왕권에 뭐가 있어요? 모세가 핵심이 있고 그 옆에 미리암과 아론이 있다고요. 가장 핵심의 이 주동자들이에요. 그런데 점차점차 모세가 처음에는 미리암이나 아론에게 일을 뭐 시키고 하더니 점차점차 하나님과 독대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거예요. 점차점차 하나님하고 독대에서 일하는 게 많아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모세가 행하다 보니까 점차점차 이 둘이 권력의 바깥으로 밀려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핵심적인 사건이 뭐냐면 11장에 일어났어요. 오늘 본문이 12장이잖아요. 지난주에 보시면 우리가 이제 메추라기 사건 때문에 쉽게 이 본문을 지나쳐놨는데 지난주에 보시면 11장에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70명의 장로를 세워라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모세가 세워요. 여기에서 아론이나 미리암을 불러서 상의를 했다거나 그런 장면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라 그러니까 한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 중에서 70명의 장로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정치적인 핵심 멤버라고요. 200만 명을 이끌 핵심 멤버라고요. 근데 200만 명의 핵심 멤버 중에서 그들을 세우는데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도 못했어요. 미리암과 아론이. 그러니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점점 정치 바깥으로 밀려나고 있다고요. 자기 위치가 불안해진 거죠. 그래서 모세의 약점을 잡아서 끌어내리려고 한 거예요. 그것도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모세를 비방한 정확한 이유는 구스 여인을 데려왔기 때문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하고 독대하면서 정치를 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어떤 흔들어 사건이 하나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빌미로 자기들의 욕심을 이루려고 한 거예요. 그 이유를 이제 알 수 있는 게 오늘 1절과 2절입니다. 1절 한번 보세요. 1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럼 모세가 구스 여인을 데려온 걸로 비방을 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 말이 어떻게 나올까요? 어떻게 나와야 될까요? 구스 여인 취하지 마라. 목사님, 아무리 좀 그래도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흑인 여인 데려오면 과연 이게 목회 되시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근데 뭐라 그래요? 그 여인은 그거는 안중에도 없어요. 뭐라고 하냐면 바로 목사 그만둬라. 모세의 지도력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2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야, 하나님이 언제 모세하고만 이야기하더냐? 우리하고도 얘기하더라. 하고 모세의 지도력을 흔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가요? 누나가. 이 정치적인 관력관계가 생기니까. 보세요. 제가 흑인 여인을 데려오면 저희 가족이 뭐라고 해야 돼요? 그러면 안 되죠. 데려와서도 목회가 잘 되겠습니까? 이렇게 모아야 하잖아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그거에는 관심 없어요. 그거는 관심 없고 뭐라고 그래요? 목사직 쫓아내자. 흑인 여자 데려왔으니 지도력을 흔들자. 저 문제 있다. 저 사람만 목사냐? 나도. 교회에 이렇게 열심히 했던 나도 교회 리더다. 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됐어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사실 여인을 데려왔기 때문에 모세의 지도를 흔든 게 아니라 정치적 이유로 저 사람만 지도자냐? 나도 지도자다. 이번 기회에 모세를 쳐내고 나를 높여라. 이런 분위기인 거죠.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이 누군가를 비방할 때 정말 그 사건이 기분 나쁘다기보다는요. 이런 경우에 딱 오! 기다렸는데 잘 걸렸어. 이런 거예요.
정말 그것 때문에 이렇게 비방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내 마음에 악심 뭐 이런 게 앙심을 품고 있다가 참고 참고 참았는데 하나 딱 걸린 거거든요. 이번 기회에 그 사람 약점 하나 잡아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자리, 자기 권력, 자기 위치 굳건히 하려고 막 퍼붓는 거죠. 교회 안의 비방은 대부분 그렇게 일어납니다. 정말 그 사람이 잘못된 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잘못한 거야 하고 빨리 고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덮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약점 하나가 탁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저봐! 약점을 덮어주는 게 아니라 저봐! 저러니 저 사람이 권사의 자리가 있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권사의 자격이 있어! 이러는 거예요. 저봐! 저러니 저 사람이 장로의 자격이 있어? 저봐! 저러니 저 사람이 목사의 자격이 있어? 쫓아내. 뭔가가 잘못이 하나 생기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그 잘못을 빨리 덮어주고 가야 되는 거예요. 덮어주고. 빨리 이렇게. 그래야 교회가 튼튼히 가는 거거든요. 근데 평상시에 기다리는 거죠. 하나만 잘못된 길을 바라라냐.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 없으십니까? 눈빛에서 저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그런 눈빛이 좀. 이게 교회 안에서 비방을 만드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모습이에요. 싸움을 만들어요. 하나만 걸려라. 너 내가 그동안에 잘못한 거 내가 다 아는데 내가 참았다. 하나만 걸려라. 누군가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실수한 것 자체로 싸우는 게 아니라 내 목적과 권력을 이용하는 수단으로 그 약점을 써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해요? 분열과 싸움 속에 빠지게 되는. 이게 사탄이 잘 쓰는 술수예요. 사탄이 교회의 싸움과 갈등을 일으킬 때 가장 많이 쓰는 거예요. 약점은 누구나 있거든요. 부족함 누구나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약점 괜찮아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내 권력과 욕심을 다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싸움과 갈등이 없기를 바랍니다. 싸움을 없애는데 방법이 있어요. 교회 안에 사실은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교회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그래요. 근데 약해질 때 다시 건강해지는 방법, 누가 싸움을 했는데 주먹을 날렸는데 안 싸울 수 있는 방법, 그게 뭘까요? 누가 주먹을 뻥 날렸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싸워요? 같이 나도 빵 한 번 쳐주면 그때부터는 한 번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때리게 되는 거죠. 근데 싸움은 누군가가 나를 공격했을 때 똑같이 받아치면 돼요.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이 권력 간의 싸움에서 싸웠대요? 안 싸웠대요? 싸웠다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오늘 3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교회 안에 물론 싸우면 안 됩니다. 함부로 공격하면 안 됩니다. 상처를 입어요. 근데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역사에 들어갔다면 안 싸우는 방법도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광야는 대단한 데입니다. 아니 광야가 대단한 게 아니라 광야에서 역사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말씀이 대단한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사는 모세라면요. 권력이 어마어마하겠죠. 그러니까 독재자 같은 거예요. 그래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 무소부위에 막 이 권력 휘두르고 할 수 있다고요. 근데 그런 모세한테 감히 대들고 비방하고 저 지도력 없애 뭐 이런 사람이 나왔다고요. 그러면 모세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무리 누나라도 못 봐줘. 건방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모세가 한마디라도 대꾸 합니까? 안 합니까? 한마디도 대꾸 안 해요. 참아버리는 거죠. 그 모세를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해요?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광야는 훈련 기간입니다.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변하고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광야에서 가장 많이 변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모세 자신이었습니다. 40년 전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화를 참지 못해가지고 사람을 쳐서 죽이고 땅에 묻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일 한번 해보겠다니까 하나님 내 말 안 들어주니까 기분 나빠가지고 미디안 광야에 도망간 사람이에요. 그러면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가 단련이 잘 됐어요? 아니요. 사람은 잘 안 변해요. 이 분노가 뭘로 바뀌었냐면 고집으로 바뀌었어요. 고집. 그것도 똥고집으로. 80세 하나님이 모세 보고 애굽 가라고 하니까 이집트 갔어요? 안 갔어요? 우리가 앞에 설교를 들었지만
안 간다고 떼쓰잖아요. 안 간다고. 나 못 간다고. 말 잘한 아론 보내라고. 다른 사람 나 혀 짧아서 못 가고. 하나님이 기적 보여주잖아요. 지팡이들 뱀되게 하고 손 놓고 빼고. 그래도 가야 안 가요? 안 가요. 못 가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믿음 좋은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타나서 다섯 번이나 계시하시면은 여러분 가까이 안 갈까요? 아프리카가 아니라 죽음의 땅이라도 가죠. 우리는 가요. 그렇죠? 할렐루야. 우리는 가요. 모세 믿음 없는 것은 안 갔다고요. 고집이 안 갔고 하나님이 심판했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모세가 기어이 어거지로 애굽을 내려가는데 내려가는 도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모세를 죽이려 하시더라고요.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고요. 넌 도대체 안 되겠다. 죽자 그냥. 십브라가 겨우 아들 양피 베갖고 던져서 살아났잖아요. 불순종의 모습이에요. 불순종의 모습. 그랬던 모습입니다. 그게 언제예요? 약 1년 전. 1년 전까지만 해도 이 분노, 고집, 아집 이런 게 가득 찬 사람이에요. 근데 1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모세가 어떻게 해요? 변했다고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1년 동안에. 모세가 매일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어요. 근데 말씀으로 백성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그 말씀에 가장 많이 은혜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 자신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1년 동안 제자훈련을 했습니다. 그 1년으로 무슨 변화가 있을까요? 아이, 하나도 안 변한 것 같으세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가장 불같았던 사람이, 가장 고집됐던 사람이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변하는 그 광야 코스를 예로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1년이 여러분에게 헛된 시간이 아니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좀 이따 증거들이 다 나와요. 이제 보여드릴게요. 모세가 은혜를 받으니까요. 싸움을 피해요. 누가 나에게 쳤는데, 누가 나에게 뭐 공격했는데요. 피해요. 온유함으로 한마디도 안 하고. 보세요. 내가 피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니까 누가 내 편이 돼주세요. 보세요. 누가 나한테 싸움을 걸 때 내가 똑같이 싸우면 이건 누군가의 싸움이에요. 인간과 인간 간의 싸움이에요. 근데 인간의 다른 누군가가 나에게 공격할 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참아버리면 누가 내 편이 되셔요? 하나님 내 편이 되셔서 나에게 공격하는 사람을 누가 싸워줘요? 하나님이 싸워줘요. 하나님이 미리암, 아론, 모세를 불러냅니다. 뭐라고 하세요? 너 왜 모세의 지도력을 흔들어? 그럼 어떻게 해요? 미리암에게 무슨 병을요? 한센신병. 그러니까 미리암이 주도해서 아론을 자꾸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리암의 대표적으로 한센신병이 걸리겠어요. 나병이.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거죠. 여기서 우리 하나 생각해 보죠. 왜 하나님이 미리암에게 심판하셨을까요? 잘 보세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죠. 성경이 그렇게 해요. 우리도 응답 받았다. 미리암이. 우리도 하나님 말씀하지 않느냐. 응답 받았다. 여러분 모두 제사장이잖아요. 우리는 모두 많은 제사장이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다 제사장이죠. 그럼 이제 여러분 설교도 해도 되고 축도도 해도 되고 뭐 앞에 나와서 대표기도 해도 되고 아무나 해도 됩니까? 아니에요. 질서가 있다고요. 질서가. 받은 은사와 사명대로 일을 하는 겁니다. 미리암이 잘못 오해한 게 뭐예요? 그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자기를 세웠냐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를 장로로 세웠어요? 그럼 이래야지. 내가 왜 장로를 흔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권사로 세웠어요. 그럼 내가 권사로서 열심히, 물론 못하면 책망을 할 수 있지만 왜 갑자기 딴 사람들이 흔드냐고요. 맡은 인사와 사명대로 일하는 거예요. 그거를 몰랐던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셨습니다.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게. 그러면 다 할 수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비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싸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성교회는 그런 비방과 싸움도 줄여갈 줄 믿습니다. 기억하세요. 비록 그것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는 사람 잘못이지만, 하는 사람 잘못이지만, 여러분 2년 동안 저랑 훈련하시고 변화되고 하셨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제? 누군가 여러분을 정말 못 견딜 만큼 힘들게 비방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건방진 것하고 싸우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아무 말도 하지 마시고 온유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래요? 그렇게 되면 우리 한성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 편이 돼주시는 거예요. 그때 그럼 우리 안에 교회 안에 문제가 사라지는 거예요. 누군가가 주먹을 날릴 때 똑같이 날리면 싸움이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온유함으로 선다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그 비방하는 자에게 절망을, 참는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한성께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